안녕하세요, 재미예요. 오늘은 재미가 히스트때 뭘 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. 어차피 읽기 하고 끄는 거 아니에요?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말 대답도 잘하죠. 제 때는 선배님 말하는데 숨소리도 못 냈어요. 혹시 툴투더 덕이세요? 아니, 이 새끼 말하는 거 보소. 다들 닥치고 재미형 영상에 집중요. 재미. 사실 슈퍼 히스트는 이렇게나 다름이 없어요. 마늘빵을 갈릭브레드라고 부르는 것 같이 큰 차이가 없죠. 다행히 불독 사냥이 편해져서 헤이스트 꽁으로 먹었어요. 불사기 저거 언제 불구덩이 들어가? 재미형 260될 때까지 입 좀 닥치고 있어. 죄송해요, 후배 교육이 과했죠? 사실 아무 이벤트가 없어서 쌈노잼이라서 이런 꽁트를 하는 거예요. 돌려막는 건 팬티로 촉하죠? 재미. 약 10만 마리를 잡게 되면 이런 칭호를 하나 줘요. 5월 4일까지니까 어린이날 전날 끝나죠? 아니죠, 자세히 보세요. 5월 3일까지예요. 5월 4일 0시까지면 5월 3일 자정까지죠? 맞네, 맞아. 하마터면 늙은이 무릉에서 초상 칠 뻔했네. 여러분은 이제 밑장 빼기 안 당하시겠죠? 대충 라이딩만 받으면 이번 헤이스트도 끝입니다. 갑자기 이런 거 만드셔서 놀라셨죠? 사실 커비가 와서 예능 연습 겸 만들었습니다. 헤이스트는 노잼이라서 만들기 힘드네요.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봅세.